네, 여러분, 건프라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고질라 에바라는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사실 제품으로 리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특이하게도 이 제품은 SD 타입으로 나온 고질라 에바고요. 이 제품은 일본 내에서 추첨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한정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송비도 있다 보니까 거의 한 2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좀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에반게리온 제품이 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시가 돼서 좀 너무 좋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된 배경은 아마도 고질라 에바 하면 빠질 수 없는 요 빠칭코에서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23년도에 이 고질라 에바 관련해서 PV 영상이 하나 더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출시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나왔던 제품들은 제가 오사카에서 에반게리온 전시관을 갔을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봤을 때도 이 퀄리티 면에서 굉장히 좀 좋기도 했고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세븐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볼만했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나왔던 SD 제품도 같은 회사에서 나왔던 X플러스에서 출시된 제품이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의 조형미나 제품의 완성도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불만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고질라 제품들을 수집하는 분들께는 뭐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정판이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이렇게 눈 쪽에서 불빛이 나오는 그런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리뷰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속전신다. 자, 제품을 열어보면 제품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져 있는데, 우선 고질라 에바의 본품 그리고 배터리가 연결되는 배터리 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고질라 에바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반은 에바, 반은 고질라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SD 형태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비율이 좀 좋게 나왔다, 그리고 굉장히 좀 리얼리틱하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 적혀 있는 일본어는 데포리얼 에반게리온 초기 지각성 형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온오프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케이스를 열어보면 큰 건전지 AA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을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렇게 고질라 표면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오돌토돌한 이런 느낌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정면을 기준으로 절반은 이렇게 고질라의 형태, 절반은 에반게리온 초기의 형태인데, 아, 얼굴이 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근데 얼굴은 살짝 좀 아껴먹는 느낌으로 맨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등 부분은 이렇게 형광색의 돌기들이 이렇게 막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약간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돌기 끝부분에 돌기마다 이렇게 굉장히 좀 들쭉날쭉한 표면들이 있고, 요 사이사이마다 먹선이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초호기나 뭐 2호기랑도 굉장히 좀 비슷한 유사한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좀 촘촘하고 작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이제 구속구가 있는 어깨 쪽 부분입니다. 확실히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기의 느낌이 좀 많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보기도 좋고 명암도 좀 잘 들어가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 부분도 굉장히 좀 고질라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엄빌리컬 엔트리 플러그가 들어가는 위치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잘 보시면 고질라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귀도 이렇게 좀 있어요. 이거는 좀 귀여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슴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이 가슴 근육 표현이 굉장히 좀 리얼리티하죠. 이런 고질라의 느낌도 있고 구속구의 느낌도 있고 뭐 보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코는 보시면 살짝 빗번짐이 있는 듯한 이런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불이 켜졌을 때 좀 어색함이 없게끔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다리 부분, 뭐 사타구니 부분이라든지 엉덩이 아랫부분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꼬리까지 이어지는 부분들도 모두 고질라틱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이쁘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얼굴 부분입니다. 보시면 고질라 반, 초호기 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호기의 눈동자나 머리 뒷부분에 구속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의 고질라 부분은 전부 다 고질라의 피부로 되어 있고요. 눈 부분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도색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입부분. 와, 저는 개인적으로 입부분이 정말 좀 디테일하고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시면 이빨이 한 2중, 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혀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아,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디테일을 입안에 쏟아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한정판 제품이다 보니까 이 발광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솔직히 제거하기 굉장히 좀 빡십니다. 네, 그리고 건전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전원 스위치를 켜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살짝 더 들어가는 단이 있어요. 한 0.2mm 살짝 더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제대로 안 꽂아주면은 불이 작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량으로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꼭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전원이 잘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잘 켜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색깔의 고질라의 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초우기 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 부분에 빨간 색깔 코어 부분에 이렇게 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코어의 느낌도 굉장히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저 번지는 부분의 그 느낌 요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 들어오는 고질라 에반게리온 데포리어를 한번 리뷰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정판을 구매한 거를 뭐 좀 후회하진 않는데 좀 불 켜는 방식이나 이 배터리에 연결되는 부분이 좀 전시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니까 같은 라인업으로 나온 다른 제품들은 불 밝기가 되게 어둡대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중에서도 불이 좀 많이 밝은 편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또 이제 은덕님께서 이런 LED 스탠드를 하나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홍보 삼아서 하나 얻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C형으로 굉장히 좀 귀여운 도넛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쁘게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베이스 중에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베이스는 보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덕님이 또 마침 이쪽 계열에서 또 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만들어 주신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보시면 이게 좀 제품이 큰 제품에 좀 어울리는 제품인데 여기가 단차가 있어서 안으로 좀 빠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단 덮개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은덕님 채널에 문의하셔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3년도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24년도도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채널의 멤버십 분들께도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